안녕하십니까. 뭐 연애세포도 쓰셨잖아요. 네. 약간의 단막 끝 꽁트 같은 거를 만들려고 저희끼리 준비를 했어요.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. 벌레 나가지고 도움을 청하려 이렇게 찾아뵙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그렇게 간질간질하고 간질간질하고 달달한 그런 사랑이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까? 예, 그러면 자기 일단 자기 연애했던 거, 사랑했던 거 경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. 연애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. 저는 한번 해봤어요. 한 번이요? 네. 초등학교 때요, 초등학교 그때? 아, 그것도 소중한 사랑이죠. 연애를 너무 많이 해본 사람보다 아쉬운 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. 잘할 것 같은데. 예, 전기 잘하실 것 같아요, 사랑 이야기. 처음에 콘티 작업 같은 거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혹시? 콘티는 뭐 노트나 이런 데 아무 때나 생각나실 때 하셔도 돼요.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띄워서 이제 거기다가 위에다가 대고 그려도 되고요. 콘티를 짜기 전에 일단 이야기를 다 구성을 먼저 해야죠. 콘티부터 하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요. 예.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아무것도 네, 아니야. 근데 이야기 같은 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잘 모르는데 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만드는 게 꼭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처음부터. 저도 좀 모르고 시작했거든요. 예, 모르고 시작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게 돼요. 그냥 뭐 거기 딱 맞추려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느끼는 대로 쓰되 그냥 그것 또한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묘미라고 생각하라고. 예, 그런 거죠. 부담 안 가지게 쓰면 되겠다. 네, 부담 안 가지는 거죠. 되게 잘해야 된다. 어차피 프로 작가가 아니잖아요. 근데 프로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. 그거를 쫓아가다 보면 사실 끝이 없어지고 예,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면 제가 이 작품을 쓰다가 예.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작가님께 전화 드려도 될까요? 아,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. 오, 네. 우리 천군 만만하던데. 어떻게 근데 저를 보자고 한 이유가 아 이제 제가 연출을 맡았거든요. 아 연출. 네. 제일 어려운. 네. 그게 총괄. 네. 이제 게임을 통해서 네네. 정하긴 했는데 아니 연출을 게임을 통해서 네. 정한다고요? 아, 네. 제가 팀에서 리더기도 하고 그래서 네. 이제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여주도 있거든요. 아 맞아요. 네. 아 여주 감독은 여주한테 관심을 보이면 안 됩니다. 아 그래요? 네. 알겠습니다. 저랑 동갑이시네. 관심이 좀 있나 봐요. 아니 아니. 되게 많아. 장난이고. 감독이라는 자리를 갖고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아예 아예 당연하죠. 네. 아예. 이용하시면 안 돼요. 요즘 같은 이 세상에 잘못 이용하면 큰일 납니다. 감독과 배우가 서로 조금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방향이 있어요. 네. 배우 입장에서 아 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싶은데 라는 게 있고 네네. 또 감독 입장에서 아 나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또 너무 감독님이라 그래서 감독님 말만 이렇게 들을 수 없거든요. 네. 서로 얘기를 그렇죠. 많이 그렇죠. 네, 그렇죠. 대화를 많이 해야죠. 사실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광고주 역할이 있어야 돼요. 제일 중요한 역할은 광고주의 역할입니다. 광고주가 뭐냐면은 돈 네. 주는 사람입니다. 아~ 이걸 만들어주시는 분들. 제일 중요한. 그렇죠. 네.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. 아~ 그 아무리 영상이 크리에이티브해도 광고주가 마음에 안 들면 별로. 아~ 예술적인 영상 갖다 줘도 네. 사장님이 보시고 별론데? 그럼 아 죄송합니다. 다시 아 다시 아 감독 위에는 광고주가 있다. 있다. 건물주 위에 광고주.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이 뭐 어떤 갈등 뭐 이런 거 있습니까? 삼각관계를 좀 아 삼각관계 네, 만들려고 예를 들어서 이 친구랑 여주랑 뭐 사귀고 있었는데 편의점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딱 들어와가지고. 한눈에 반했다. 한눈에 반했다. 네. 여기서 크리에이티브는 뭐냐? 네. 근데 갑자기 남자들끼리 분위기가 이상해. 뭐 이런 게 크리에이티브야.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. 그런 쪽을 좀 찾아가는 재미. 재미를 위해서. 아이디어 싸우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누군가가 생각했었던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내 아이디어를 넣어서 또 다른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죠. 아, 오늘 이렇게. 네. 저희의 부름에 흔쾌히 아 아닙니다. 유튜브에서 보기만 하면 그냥 100만 뷰가 나오는 알겠습니다. 그런 광고를 만드시면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잘 들으세요.